소그룹 교제로 하나 되는 교회 타코마 제일 침례교회입니다. 타코마에서 땅끝까지 2018년 선교대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매 시간마다 은혜로운 간증과 도전을 주신 선교사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선교대회 기간 귀하게 섬겨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단기 선교팀을 모집합니다. 5월 시국 선교사와 함께하는 우리들 교회 큐티 세미나, 7월 말레이시아 선교 및 미주 국내 선교, 8월 유럽 선교대회 및 슬로바키아 선교, 독일 단기 선교, 10월 시니어 그룹 아리조나 인디언 선교 및 터키 단기 선교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 사역 참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추상 명사가 아닙니다. 막연하게 사랑합니다가 아니죠. 이동원 목사 초청 러브타코마 이웃 초청 부흥회가 3월 16일 금요일부터 18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동원 목사님은 밝은 지성과 유머를 겸비하여 성경 말씀을 가장 현대적인 언어로 표현해내는 한국 최고의 스토리텔러이자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고 계십니다. 부흥회를 통해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해 주시고 나아가 직장 동료, 친구들, 전도 대상자 등 이웃들을 초청하여 함께 은혜를 누리도록 합시다. 작년 12월 이후 교회 등록하신 새 가족들과 부흥회 기간 중 처음 방문하신 VIP를 위한 특별 행사 및 만찬이 3월 15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어와나 올림픽이 3월 10일 토요일 센트레일리아에서 있습니다. 출전하는 어린이들이 최선을 다해 연습하고 있습니다. 격려와 기도를 바랍니다. 청춘 시니어 대학 봄학기가 3월 22일 목요일에 개강하며 등록 회비는 60불입니다. 타코마 지역의 시니어들을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막 광고입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